박자 특히 리듬감이 엄청 좋아. 음감도 좋은데 너무 여기 오실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결석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게 배우면 엄청 잘하시는 거죠. 그래도 꼭 영상 교수님은 목소리 아주 음악성이 뛰어나세요. 그렇죠. 밤새 들어가. 밤새 도로. 밤 그거 엄청 어려운데. 밤새 도로. 돌아 보리라 밤새도록 돌아 보리라 밤 쉬어 여기서 숨을 쉬어 밤새 그거 도둑 숨을 쉬어 밤 새도록 돌아 보리라. 그치, 밤에서 도둑 좀 숨이 짧은 사람들은 쉬어야 돼. 밤 새도록 하고 돌아. 아도 돌아 보리 돌아 보리라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숨을 다 쉬는 거야 관절마다 밤새도록 돌아 보리라 벌써 숨을 몇 번 쉬었는데 도둑숨을 안 눈치 못 채기시는 거예요. 그럼 도둑숨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양음악에도 있어. 서양음악에서 커머가 있잖아. 커머 이렇게 그 커머는 도둑숨이야. 거기는 그냥 자기가 거기서는 살짝 쉬어주는 거야. 그리고 쉼표가 있는 자리는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 쉼표가 없는데도 숨이 막혀 죽겠는데 거기 보면 커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쪽 있으면 이 마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커머 표시는 되게 한 동기 지나서 한 동기는 두 마디거든. 두 마디 이상 지났을 때야. 그러지 아무 데서나 지가 쉬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 거기 이 숨표 표시가 이렇게 딱 그 가곡에 보면은 가곡 저기 악보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또 프리징이 끝나는데 이게 한 프리징이 딱 있어. 이렇게 악구가 있는데 못 갖춘 마디나 뭐 그런 거나 있어. 그런데 쉼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좀 봐도 길어. 근데 어떻게 뭔 무슨 말이 한 반쯤 끝나거나 하나가 이렇게 어절이 딱 형성이 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커머가 어김없이 있어. 그럼 거기 커머 자리에서는 딱 살짝 그냥 숨을 쉬어주고 가야지 돼. 근데 그 연습을 안 하고 가면은 그냥 무조건 지 조대로 그 숨 좋다고 네 마디 이상 막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악보를 무시하고 하는 그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그건 죽어도 못 고쳐. 그거는 못 고쳐. 그러니까는 코르이 분겐이나 시창시험에서 코르이 분겐 같은 거 할 때는 딱 보면은 처음에 그 도둑숨 연습을 시킬 때 커머 연습을 시킬 때는 두 마디 딱 끝나면 동기 외에 어김없이 커머가 있어. 그때는 해야 돼. 그리고 또 못 갖춘 마디나 또 어떤 거기서 일부러 박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네 마디가 한 저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네 마디에서 한 이렇게 악절을 이렇게 이루는데 네 마디 끝날 쯤에 딱 있거나 세 마디 앞에 요렇게 저기 커머가 있어. 그러고는 이제 그 뒤에 것을 또 이어서 가게 돼 있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커머가 있을 때마다 꼭 숨을 쉬어줘야 돼. 숨이 남아도 쉬어. 숨이 남아도 쉬는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숨 막혀서 하고 이제 죽어 이제 그때 가서는 에? 숨이 막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이 저기는 이 저기 성악을 할 때는 숨이 항상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숨이 남아 있어야 그거를 강약 조절을 하면서 감정을 갖고 가지. 숨이 꽉 차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감정이 뭐고 다 깨져 버려. 이제 감정 올 수가 없어. 숨이 남아 있는 상태라야 감정이 나와. 항상 숨은 남겨 갖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가요도 마찬가지. 가요에서 그 박진영 그 박준영인지 박진영이. 박진영 그 사람 그 박 대표가 말 너무 잘해 주었어. 그 사람은 너무나 귀신이지. 말하자면 작곡도 잘하고 싱어송라이터잖아 원래.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인 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을 해 주잖아. 저기 봐야 호흡반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채우라. 그 말은 항상 호흡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너무 희화해서 막 개그로 막 개그로 쓰는데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야. 그러지 소리를 꽉 쳐서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호흡은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 쉬거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그게 항상 그게 남아 있어야 돼 호흡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마추어와 그게 차이야. 숨 꽉꽉 채워갖고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그냥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그럼 절대 안 돼 하고 그건 진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지.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노래를. 요새는 아마추어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귀신같이 알아서 다 숨쉬어. 예? 대한민국은 다 그냥 막 가수. 대한민국은 그냥 가수야. 그럼 가입시다. 성주포리를 싹 배워야지. 성남진이 얼마나 중요한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거꾸로 배웠지요. 진도아리랑 남원산성 저기 뭐야 성주포리. 성주포리가 제일 어렵잖아요. 예. 성주포리가 제일 어렵죠. 성남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저기 거꾸로 배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걸 나중에 중중머리입니다. 예. 후렴이 먼저 나오죠. 대라만수 시대 대라만수 대라 대신이야 대라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만수 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쭉 빼야 돼 설설이 날이 솟아 이로구나 에라 대신이 이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7박에서 나와야 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헤라 반수 하이 헤라 반수 하이 헤라가 대신이야 우리가 이제 김세련 할머니 예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에라 반수 하이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 에라 대신이야 대 그분은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에라 만수 우리는 분명히 이게 있죠. 시작. 에라 만수 에헤라 에헤라 시작 에헤라 대신이야 대신이야 에헤라 대신이야 에헤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뒤에 한 장단을 어 하면서 쭉 끌어야 돼. 미리 쉬고서 그것은 끌어 저기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설설이 거기서 쉬어야 돼. 설설이 날이 여기서도 날이 소소 그러고 소소는 붙여야 돼. 그러니까 설설이 날이 다 거기 뒤에가 21번씩 끊어서 쉬어줘야 돼. 살살 장단 안 틀리게. 설설이 날이 솟아 날이 솟아 날이 솟아 솟아 하기 전에 쉬어야 돼. 날이 소 끊어야 돼. 그러니까 날이 솟아 최대한 빼줘야 되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두 번을 내리 도둑숨을 쉬어야 돼. 짧은 구간에서. 대란반수 하이 대란반수 여기도 그 도둑숨을 안 쉬지만 돼. 에라 거기서 쉬어야 돼. 에라반수 그래 술을 뺄 것 아니야. 시작. 에라반수 에라 거기도 에헤라 하고 숨 쉬어야 돼. 에헤라 대신이야 빼주지 뒤를. 에헤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기서 또 쉬어야 돼.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시다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한 번 더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헤이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후렴하고 앞소리를 잘 하셔야 매번 저기마다 이제 앞소리는 말고 이 저기 봐야 후렴은 매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에라 만수 하이 잘하네. 그렇지.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 만수 하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워야지 쉬운 걸로 하나 이댁성주는 와가성주를 배워보시겠어요 3절 이댁성주는 와가성주 이댁성주는 와가성주 처집성주는 초가성주 처집성주는 초가성주 세 번째 바퀴 들어가야 돼요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초년성주도 또 세 박자에서 소년성주 이년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의 삼년성주 스물일곱의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여기도 세 번째 박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시훈일곱이로다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는 3절? 저기 4절 아 저기 반갑네 이 4절에서는 그 후렴이
에라만수 에라 대신을 빼고 했죠. 그죠? 이대성준은 지금 들어가시나요? 아, 이대성 여기에서 후렴이 그죠? 그죠? 대활련으로 설설이 다리 서서 후렴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이대성준은 와가성준. 이대성준은 와가성준. 처집성준은 초가성준. 처집성준은 초가성준. 한대간의 공덕성주 넘고 한대간의 공덕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거기도 박자를 대활연으로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이대성준은 와가성주 이대성준은 와가성주 처집성준은 초가성주 처집성준은 초가성주 한대간의 공덕성주 하나 둘 한대간의 공덕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초년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연으로 대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처음부터 다시 또 한 번씩 더 받으셔요. 에란반수 에란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원으로 대활 여원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날이 날이 설설이 날이 시작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만수 하이
그지?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천년성주 이적어래성주 담고. 천년성주 이적어래성 인연 인연성 인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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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쉰일곱이로다. 대활 여건으로 대활 여건으로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설설이 날이 솟아 가셔야 돼요. 그런 선명한 꺾음이 안 되니까 가요식이 되는구만요. 처음에는 가요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거 식음을 자로 잰 듯하게 각 엣지가 나오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한참 시간 걸리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붙여서 쫙 한 다음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신이야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에라 만소 그러죠 에라 대신이 기록구나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안대간의 공댁 성주 소년 성주 이정월의 성주 술일곱의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오늘은 우리 최 교수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